시작해볼게요.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찾아야 돼요. 제시된 내용이 기갈상 셋 중에서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줄에서요. 일단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의 불일치라는 말. 이것만 봐도 일단 미시적 관점은 절대 아니죠. 미시적 관점에 따른다면 개별 구성원의 이익이 합해지면 전체 구성원의 이익일 테니까. 근데 이런 불일치? 이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이 안 돼. 근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갈등 논의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어때요? 뭐 이러저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게 안정된 상태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등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갈등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이 제시문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능론 얘기다. 그러면 기능론에 대한 해답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억, 갈등론 얘기죠. 니은, 질서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 기능론 설명이 잘 됩니다. 오케이? 기능론이 사회 변동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점진적인 사회 변동은 설명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케이. 따라서 어렵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자, 디귿.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제시문 자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다.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예, 작년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신유형 문제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 유형이다.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문제 유형이 있으니 그것도 병행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C가 뭐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채점 결과잖아요. 그 채점 결과를 참고해서 A, B, C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일단 가정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 A, B, C에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정은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지금 갑을 보니까 갑의 최종 점수가 3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거에 갑이 예라고 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3점을 만들어 보는 거야. 얘가 일단 틀렸다. 그러니까 질문 1번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풀어볼게. 질문 1에 대한 정답이 만약에 아니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0점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3점 얻으려면 질문 2번, 질문 3번, 그리고 가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1점, 1점, 1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을 보도록 합시다. 을. 이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을 봤더니 여기서 을이 아니오라고 나왔어요. 갑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을이 1점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예로 1점을 얻었는데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0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니오에서 1점 얻었는데 얘도 아니오야. 그러면 여기 1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을이 지금 최종적으로 1점을 얻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지금 어때요? 여기도 1점 얻어가지고 이게 3점이 다 돼버려. 모순이 발생했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금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 1에 대한 정답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 1번 내용을 봐봐봐. 질문 1번 내용을 보면은 A가 실험법이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럼 이게 정답이 예잖아. 지금 확인해 본 거.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지금 A는요, 실험법임을 일단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B하고 C가 뭔지는 지금 아직 몰라. 그런데 자, 다시요. 이번에는 두 번째, 요 녀석 있죠? 질문 2번. 질문 2번에 대해서도 또 가정을 해보는 거야. 질문 2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갑,
질문 1, 2, 3, 가. 이렇게 있고, 최종적으로 3점, 뭐 1점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자, 일단은 지금 분명한 건 질문 1번에 대해서 갑은 1점을 얻었고, 을은 0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질문 2번 내용을 보면 A에 비해서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 발휘에 용이한 방법이냐? 이 말은 결국 B가 면접법이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질문 2번에 대해서 여기 0점을 한번 줘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예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냐, 아니냐,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2번에 대한 정답이 질문 2에 대한 정답이 역시 예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갑이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0점이고, 그다음에 여긴 1점 확보했고, 그다음에 여기 3번 질문 2에 정답이 예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면은 B가 면접법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C가 그러면은 질문지법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하고 요런 가정이 이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한번 채워 보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B에 비해서 C는, 즉 면접법에 비해서 질문지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냐라고 했어. 맞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점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야는 아니요 했는데 됐고, 지금 여기서 뭐 원래 이게 맞으려면 여기가 1점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는 여기서 0점이고, 여기 아니오 했으니까 여기도 0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0점. 그럼 여기서 1점을 얻어야 되겠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모순이 여기서 곧바로 발견되지 않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뭔가를 가정했을 때 이런 유형 문제에 있어서 모순이 곧바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맞아요. 맞는 걸로 가정해.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거 질문 2에 대한 정답이 아니오라고 했으면 모순이 금방 발견됐을 거야. 그런데 모순이 발견되잖아. 그러면 이걸 밀고 가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오, 여기도 아니오 했을 때얘 아니오에서 1점을 얻고 여기도 1점을 얻는 게딱 합당하잖아 지금. 그치? 예, 이렇게 가보자. 그다음에 이제 병이 있고요. 아이고. 자, 병이 있고, 자, 병에서 여기서 아니오 했으니까 0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그 다음에 예 했으니까 1점, 그 다음에 여기 예 하니까 0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얘가 2점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 1점이니까 여기도 1점을 얻어야 돼. 그럼 여기가 예라고 써 있어야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들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요게 맞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4번 쉽게 그냥 다 해결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이 그럼 뭐 해야 되냐? 아니요 했을 때 1점을 얻잖아. 그러면 여기서 가에는 틀린 내용의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5번 선지 보시면은 가에 B에 비해 C는, 그러니까 면접법에 비해서 질문지법이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방법이냐? 틀린 질문이었잖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시 중에 거의 없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온 거야. 반복적으로 문제를 연습을 해주면 여러분들 나름의 해법이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풀이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처럼 풀어도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다 보면은 숙달되기도 하고, 또 다른 풀이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발견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숙달이 돼야 돼요. 알겠죠? 유형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의 정답은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